기록. 예. 자,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 이건 제 카페인데, 오늘 이제 네이버 쇼핑 프로모션, 뭐 기획전, 또뭐 원뿔 딜, 뭐 여러 가지 지금 중간중간에 메모하면서 듣기는 했습니다. 보시면 또이 부분이 좀 좋더라고요. 쇼핑, 네이버 쇼핑 라이브로 저는 좀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제대로 할 거면 쇼핑 라이브로 해야 이게 맞는 것 같고요. 새싹 등급을 만들려면 100개 이상 판매가 돼야 되는데, 새싹 등급을 판매하려면 주변 사람들, 지인, 친구분들을 동원을 해야 빠르게 새싹 등급이 돼서, 그 다음에 쇼핑 라이브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꼭, 그러니까, 저도 한번 해봐야 알겠지만, 요즘에 그러니까 유튜브로 유입을 한 다음에 네이버 쇼핑 라이브로 이렇게 연동시킬 수도 있을 것 같고, 쇼핑 라이브가 라이브 커머스가 대세이긴 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라이브 커머스를 좀 공부해 보려고도 하는데, 여튼 오늘 쇼핑 라이브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됐고, 선물샵 입점하기 원뿔딜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죠. 씨앗 등급이 되려면 그 화면이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판매 건수가 100건 이상이어야 되고요. 판매 금액은 200만 원이어야 돼요. 그럼 한 건당 2만 원이라고 쳤을 때한 건당 2만 원이면 200만 원이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검색을 해보다 보니까 어떤 걸 알게 됐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블로거가 얘기한 건데, 친구나 지인한테 상품을 4개를 산 다음에 그걸 장바구니에 넣어서 그 4개를 한꺼번에 사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걸 4개를 해서 5만 원, 5만 원에 판다라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4개 5만 원이면, 그러면은 일단 건수로는 4건이 되고 5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00을 4로 나누면 4, 2, 8, 20, 25명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전략은 하루에 한 명씩한테 장바구니에 넣어서 4개씩을 그렇게 팔아라. 근데 이거를 2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내가 솔직히 사서 내가 이제 해도 좋겠지만, 정말 이런 추석이나 아니면 연말이나 이런 설날 때 선물한다는 생각으로 5만 원을, 그분은 제가 누구라고는 말 못하겠어요. 근데 편법이 약간 편법 같은 느낌도 들지만, 내가 그 사람한테 5만 원을 카카오 계좌로, 카카오 뱅크로 5만 원을 쏴주고, 자기 돈으로 이제 5만 원을 결제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돈을, 그 지인은 돈을 하나도 드리지 않고서도 그 4개의 물건을 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선물하는 거고, 나한테는 그 4건에 대해서 리뷰를 이제 써달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제품은 잘 쓰면 되고. 그러니까 고객은 약간의 리뷰 써주는 수고로만 하면 결국에는 그 5만 원어치 상품을 받는 거고, 그렇게 25명한테 5만 원어치만 사달라고 하면 25 곱하기 5 하면, 5만 원 하면은 정확하게는 125만 원이네요. 125만 원인데, 뭐 누구한테는 조금 더 많이 팔고 누구한테는 조금 적게 팔고 해서 200만 원을 맞추겠다는 얘기죠. 판매 금액이, 200만 원 미만이구나. 20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씨앗 등급으로는 쇼핑 라이브를 할 수가 없고, 새싹 등급이 되기 위해서 100건 이상을 만들고 2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하면 바로 이제 새싹 등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시작을 해서 초반에 탄력을 붙여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새싹 파워, 빅파워 등급만 가도 정말 이게 석달 기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석달 기준에 4천만 원 이상 판매했을 때 빅파워 등급이 되는데, 그러면 한 달에 1천만 원 이상 팔린다라는 거잖아요. 한 달에 1,300만 원어치 이상 팔렸기 때문에 석 달에 4천만 원이라는 건데, 그게 이제 석달 기준으로 했을 때 4천만 원 이상 팔리면 빅파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마음먹고 하시려면 첫 달에 바로 새싹 등급을 가고,
둘째 달에 파워 등급을 가고, 그래서 셋째 달에 바로 빅파워 등급까지 가버리면, 빠르면 3개월, 아니면 6개월 안에 빅파워 등급까지도 갈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중간부터 차례대로 가려고 하다가 이제 제가, 오늘 제가 메모한 거 먼저 보다가 보니까 된 건데, 제 카페에도 가입을 하세요. 여기 제가 링크 있으니까, 카페네이버.com 웰리스 아카데미로 접속을 하시면, 여기 뭐 오늘 제가 공부했었던 내용 이렇게 적어 놨으니까요. 이거 영상도 한번 보시고요. 쇼핑 라이브 하는 거 오늘 저는 그 허미진 강사님이 그 원두 커피 하는 걸로 해서 하는 그분을 예로 들어서 했지만, 이것도 한번 유튜브 영상 한번 보시고, 또 이런 블로그도 보시고, 상품 등록 가이드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럭키 투데이 프로모션 같은 거 이런 거뭐 파일이 있는데, 이런 거다그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관리자 센터로 들어가면 이런 가이드가 있어요.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선물샵 입점하기도 있는데, 선물샵 입점하기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거라서 이건 잘만 알면 정말 꿀팁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물샵 입점하기 1대1로 문의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이걸 경로를 한번 찾아봐 드릴까요? 스마트 스토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할 수 있고요. 저는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해 보겠습니다. 이메일로도 할수 있는데 그걸 잘 따라와 보세요.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에 저도 10년 전에 만들어 놓고 지금 제대로 활용을 안 해서 지금 사실 판매된 건 최근에 별로 없는데 일단은 저 이메일 주소로 뭐가 왔군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럼 인증번호를 치고 들어가야 잠깐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면서 같이 따라해 보시기를 추천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충전금 5만 원 이제 광고도 하고 뭣도 하려고 이렇게 들어와 5만 원 충전해 놨고요. 메시지도 보내고 하려고. 이제 보이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쪽 왼쪽에 있는,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이런 카테고리 하나하나를, 마치 여행하듯이, 탐험하듯이 하나하나씩 다 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이틀 동안, 1박 2일 동안 한게 뭐냐면, 상품 관리에서부터 상품 등록하는 거, 뭐 수정하는 거, 뭐 이런 거, 하나씩 했고, 판매 관리 이런 거뭐다뭐100%다 했다고는 볼수 없지만 중요한 내용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품 관리, 판매 관리, 정산 관리, 리뷰 관리 이런 부분이 만약에 우리가 자체 쇼핑몰을 만든다면 직접 우리가 엑셀을 만들고 어떤 시스템을 갖춰서 해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이렇게 내가 상품 등록하고 판매 정산 리뷰 톡톡 관리, 스토어 전시 관리, 노출 관리, 고객 혜택 관리, 마케팅 메시지, 이런 거. 커머스 솔루션은 이번에 새로 생긴 것 같고, 통계, 뭐 판매 분석, 탑탑은 강의 때안 들은 거. 원뿔 딜, 이런 새로운 거. 원 플러스 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원뿔 딜. 이것도 네이버에서 새롭게 이제 또 제안하는 어떤 마케팅 그런 또 그런 것 같고요. 프로젝트인 것 같고요. 그래서 판매자 지원 프로그램도 저도 전혀 몰랐었는데, 여기에서도 또볼게또 많고,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한번한 번씩 클릭을 해보면, 여기에 또 그런 게 나와 있어요.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좋겠고요. 아, 선물샵 입점하기 나왔으니까 그 부분만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 도움말을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다가 선물 샵. 이건 진짜 저도 누구 경쟁사한테 알려주기 싫을 정도로 꿀팁인 것 같아서 저도 뭐 하려면 좀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선물 샵 입점하게 누르면 네이버 선물 샵은 어떻게 입점하나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나오죠. 네이버 선물 샵 서비스는 선물 의미에 적합한 상품이라면 입점 제한이 가능합니다. 라고 해서 네이버에 직접적으로 1대1 문의하게 하는 거예요. 1대1 문의하기를 눌러서 상단 분류에 노출 광고 선물샵 입점 문의를 선택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바일이나 이런 데 선물샵 입점이 되면, 그러니까 돈안 들이고서도 이렇게 노출이 되는 거예요. 오늘 뭐 기획전도 얘기했고, 뭐 럭키투데이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네이버라고 하는 그 공간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월세 안 내고 광고하고 사람들이 다 보는 데다가 내 가게를 홍보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오프라인에서 내그 공간에 더 하려고 하면 뭔가 비용을 내야 되는데, 이 비용을 안 내고서도 내 제품이나 샵을 홍보할 수 있는 게 네이버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선물샵 입점하기, 원뿔딜,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초보 사장님들한테는 6개월에서 1년 미만의 사장님들한테는 원래 네이버 수수료가 3.8%? 3. 몇 프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또 초보 사장님들을 위한 또 어떤 지원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활용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진짜. 네이버로 승부를 보고 하시려면,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해서, 정말 한달 동안 하루에 2시간씩, 진짜, 식스팩 만들려고 해도, 진짜 저도 150일 동안 하루에 2시간씩, 그렇게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식스팩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월 1000만 원, 월 2000만 원, 월 3000만 원 매출, 달성하고 싶고, 뭔가 남들이 잘 못하는 거, 불가능해 보이는 거를 하시려면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이 스마트 스토어에 대해서 온라인으로도 강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처럼 오프라인에서 이번에 구로 디지털 쪽에서 감사하게도 희망재단 측에서 후원을 해줘서 무료로 강의를 듣게 됐지만, 네이버 자체에서도 역삼역 3번 출구 앞에 네이버 파트너 스퀘어에서도 이거 무료 강의도 많고 온라인 강의도 요즘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 거 활용해 보시면서 하루에 2시간씩 공부를 하시고 한 달, 두달 정도 되면 아마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어느 정도 마스터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서울대를 가려고 해도 진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0년 동안 내내 공부를 해야 서울대에도 갈까 말까 한데, 그 중에서도 진짜 뭐 몇천 등 안에 드는 사람들만 서울대 가는 것처럼 스마트 스토어에서 한 달에 뭐, 월 5천, 월 1억 원, 뭐 빅파워 그 이상 등급 되려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그만큼 교육에 대한, 공부에 대한 그 투자를 하셔야 그만큼 벌수 있는 거니까, 절대 정말 노력하지 않고 될수 있는 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있고 오프라인에 뭐 월세 있고 그렇게 해서 하면은 상관없지만, 오프라인은 내가 또, 뭐야, 가서 계속 쓸고 닫고 문 열고 문 닫고 여러 가지 관리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온라인 상점은 이렇게 내가 잘 초기에 세팅만 잘 해놓으면 내가 출퇴근 시간도 조금 자유롭게 할수 있고, 또뭐 직원이나 또 매니저한테 위임을 할 수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이렇게 영상을 찍어놓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나중에 이거 보고 이걸 보면서 스마트 스토어를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쇼핑몰 관리를 할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영상을 제가 찍어 놓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쇼핑 라이브, 원뿔딜, 선물샵, 이거 세 가지를 잘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잠깐, 선물샵 입점하기를, 잠깐, 저도 아까 전에 이거 막 찾다가 수업 시간이 다 돼서 이제 했는데, 이건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1대1 상담 분류 노출 광고. 1대1로 들어가면, 그때 상담 유형에 여기 노출 광고 있죠? 노출 광고에 여기 있다. 선물샵 입점 분류. 여기 있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 신상이나 내 개인적인 거를, 아이디가 이거니까 이걸로 네이버를 하고, 윈도우 채널명, 윈도우는 아직 없으니까, 그리고 내 핸드폰으로 알고 싶으면은 5282-8016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제가 한때는 그 케이크 화분을 가지고 모든 선물, 제가 선물 박람회도 그 삼성동의 코엑스 박람회 선물 박람회도 나갔었던 것처럼, 그거를 정말 적극적으로 진짜 엄청 홍보하고 다닐 때도 있었는데, 한번 이거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부분은 제가 카페에다 다시 한번 이 경로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꼭, 제가 오늘은 좀 늦어서 입점 안 하지만, 이게 댓글로 남겨놓고,
이거 그대로 해보세요. 제가 또 고추장과 마스터 반을 또 다시 오픈할 거기 때문에 요 그대로 요거 하셔가지고 스토어명 카테고리 담당자 이메일 주소 입점 희망하는 내용 그 케이크 화분 한 판으로 해서 다시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도 가끔은 들어요. 스마트홈 URL 대표 상품 URL 이걸 하고 제 쇼핑몰 거 아시잖아요. 잠깐만요. 아, 여기 부분도 이렇게 해놔야겠다. 해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실 수 있으니까 여기 부분이 아예 댓글로 남겨놓을게요.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네이버 측에서 적정하다가 생각하면 적합하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몰라서 사람들이 몰라서 못하지 알면은 이건 누구나 입점해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이 그렇게 치열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선물이라고 하는 기준이 뭔가 박스에 포장되어 있고 이게 그 택배 배송이 안전하게 고객님들한테 배송이 원활하게 될수 있고 클레임이 나지 않아야 되겠죠. 선물로서 가치가 있는 거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걸 만약에 한다면 서울 경기권, 수도권으로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케이크 화분으로 제가 지방 부산이나 뭐 제주도까지도 배송해 본 적이 있는데 한 10개 중에 한 2개 정도가 파손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경기권은 제가 직접 배송을 하거나 아니면 그 기사님한테 했는데 지방 배송 같은 경우에는 용달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차로 경동 택배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덜컹덜컹덜컹 하다 보면 이제 파손율이 좀한 10%, 한1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용달로 가면 10%까지는 아니고 한 20개 가면 한 하나 정도 파손율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선물샵 입점 확인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쯤 돼서 한번 공유를 중지하, 아니, 그걸 하고 또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